네, 실전 모의고사 추리 영역입니다. 추리 영역에서 맨 앞에 이제 명제 논리가 나오는데, 명제 논리는 어, 하나하나 전제에 뭐가 포함될까 라고 판단해서 12345번을 여기 대입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어, 이런 연역적으로 보면 이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답을 찾고 접근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에 관련된 사 거예요. 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은 근육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론은 근육질인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다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건강하다라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모두 건강하다라고 판단을 해, 하고,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근육질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규칙적인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사람에 반드시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어,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얘와 얘 사이는 어떤에 관련된 표현이고, 어, 얘네들 사이에 관련이 있으려고 하면 규칙적인 것과 건강은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모든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4번 문제는 아까 2번 문제의 그 전제가 나와 있고 결론이 비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에 관련된 거예요.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1년 이상 공부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취업에 성공한 성공한 사람 그다음에 1년 이상 공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모두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모두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 그러면 1년 이상 공부한 사람 중에 역량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시면 역량을 가지고 있는 1년 이상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단이 가능한 형태이면 판단이 가능한 형태였을 때, 금방과 같은 명제 논리도 사실 10초, 20초 안에 해결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뭔가 더,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30초나 1분짜리 문제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논리 퀴즈 형태의 문제입니다. 논리 퀴즈 형태의 문제들은, 어, 그, 일단 이 문제를 풀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후 순서로 미루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모든 문제를 차후로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풀어야 될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항상 거짓인 것은 항상 참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러니까, 내포 포함 수반에 해당하는 연형명제에 관련된 표현 양태이다. 자, 쌍둥이 건물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20층을 넘어서는 부분과 요게 N, S라고 하면요. 20층 밑에 19층 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20층 이상에 해당하면 둘 다에 해당하는 것들이 안경을 착용합니다. 반면 N동 20층 이상이면 N동 20층 이상이면 여행을 좋아해요. 19층 N동 이하의 사람은 고소 공포증이 있고요. 여기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짓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것들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1번, 수지는, 수지는 쌍둥이 건물에 살고 있으며 안경을 끼지 않았다. 안경을 끼지 않았으니까 19층 밑에 살겠네요. 그 다음에 건물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포함되어 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수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행을, 조... 여기에 포함된다.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여기가 아니라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 S동에 산다면, 여기에 산다면, 수지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반드시 틀린 표현입니다. 5번 앤동에 산다면 수지는 여행을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이 반드시 이런 거는 이, 이런 것만 있고 다른 요소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논리 퀴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논리 퀴즈 문제 중에서 풀수 있는지 풀지 못하는 문제인지를 판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뒤로 돌리, 돌리세요. 뒤로 돌리고 나서 다른 문제 다 풀고 와서 돌아왔다. 보면 조건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시면 이게 상황이에요. 쌍둥이 건물에 있어요. 여기인지 여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 N인지 S인지 는 모르는데 20층 이상인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S전자 A에서 E까지 다섯 개 팀이 팀이 회식비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식비 지원받기로 했어요.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항상 거짓인 것은 항상 거짓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의 조건이 나타납니다. 다섯 팀중 공동 순위인 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공동 순위는 그러니까 다 순위가 지금 다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등수에 따라서 180, 60, 40, 20만 원의 회식비가 지급되었으며 각 팀은 등수가 높은 순서대로 회식비를 수령하였다, 이랬습니다. 자세 번째 조건 C 팀의 회식비는 A 팀과 E 팀의 회식비를 합한 것과 동일했다. 자네 번째 조건 B B 팀의 회식비를 B 팀과 D 팀 사이의 회식비를 수령한 팀은 두 개이다 이랬어요. 자그 다음에 A 팀보다 등수가 낮은 팀은 두개 이상이다. D 팀은 A 팀 바로 다음에 회식비를 수령하였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좀 이렇게 난감하게 생각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고려하실 부분이 있는데, 정보량이에요. 정보량, 정보량이 많은 쪽이죠. 많은 조건을 먼저 살펴보셔야 나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조건을... 살펴보셔야 더 나머지 조건을 거기에 대입했을 때 충돌이 작거나 어, 예를 들면 논리적 판단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정보량이 적은 조건을 맨 처음 조건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땐 수정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세 번째 조건과 이네 번째 조건이 정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좀더 구체적인 모습이 많고, 팀에 관련된 정보가 더 많으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3번을 기준점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이 있고요. 여기가 80이 있고요. 여기가 60이 있고, 40이 있고, 20이 있다. 이 조건도 저는 사실 이게 편차가 20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각각 다르니까 편차가 20씩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C팀의 회식비는 A와 E팀의 회식비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C팀이 여기면요. 자, A, 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죠. a e가 될 수도 있고요, e a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가 뭐예요? b d인 거죠. b d라는 정보가 여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팀과 D팀 사이에 회식비를 수령한 팀은 두 개이다. 이랬잖아요. B팀과, 예, B팀과 A팀과 E팀 합하면 동일하다. B, D팀 사이에 회식비를 수령한 팀은 두 개이다. 이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C로 놓을게요. 여기 C로 놓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80이 되려면, 어, 아니죠, 아니죠. 제가 뭘 하나 덜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80, 20은 안 되니까, 60, 40이 될수 있어요. 60, 40이 될수 있는 경우가, 여기가 AE. 여기가 AE. 그래서, AEEA. E, e,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고요. 나머지 여기가 BD가 될수 있는 거죠. BD의 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BD의 짝. 그리고 이 조건을 보시면 BD팀 사이에 회식비를 수령한 팀은 두 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BD 사이에 여기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A팀보다 등수가 낮은 팀은, 등수가 낮은 팀은 어두개 이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a e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d 팀은 a 팀 다음에 외식비를 수령했다 높은 순서대로 수령하니까 a 팀 바로 다음에 d 팀은 a 팀 바로 다음에 그렇죠. D팀은, 잠시만요. D팀은 A팀 바로 다음에. 예, 예. 그래서, 어, 여기에 맞으면 D팀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타날 수 없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c 팀을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0 20에 해당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a e는 60과 60과 20에 해당하는 게 나타날 수 있고 b d 팀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정보가 b d 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죠 자. D팀은 A팀 바로 다음에, A팀 바로, 얘가 A면 A팀 바로, D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팀 등수보다 낮은 팀은 2개 이상이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 C가 100에 올 수도 있고 80에 도올수 있고 60에 올수 있으면 여기 이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만 나타나고 이두 가지 조건 중에서 여기만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면 4번 한번 볼까요? C 팀 보가 등수가 높은 팀은 두 개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단어 쌍의 관계를 유추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단어 쌍을 그할 때, 이둘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유추하는데, 격감, 급증, 반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황혼의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황혼. 그러니까 이게 그 빛이 약한 빛이 있을 때 미명. 그래서 반대의 관계이다. 15번은 한번 보시면 어, 16번 한번 볼까요? 나머지 쌍의 관계를 유추하여 나머지와 다른 것은 h 아더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큰 특징이 소소 국국, 양양, 승차, 승차.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산수, 영미, 개, 돈, 합, 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도를, 뭐 기도와 도 자가 이제 같긴 하지만, 어, 내용적 유사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용된 아, 이게 20번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어, 이 문제의 경우에 격자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어, 이 그리드이기 때문에 그리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행으로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로 규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어, 이런 문제들 중에 행으로. 행으로 되어져 있는 문제가 훨씬 열로 되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행을 기준점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 동그라미가 두 개씩 있죠. 하얀색 음영이 있는 거한 개씩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특징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도형이 뭐 Z자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이 점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세개 있죠. 대각선 하나 포함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 그세 개를 기준점으로 살펴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얘가 90도 시계 방향, 시계 방향 90도 회전한 거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 관점으로 보시면 다시 이게 기본 단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어진 하나가 이렇게 누워있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 90도 회전은 이거는 연속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여기는 요거. 또 추가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 개죠. 세 개에 해당합니다. 90도 회전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상태로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간 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추가된 부분에 다음 추가된 데가 여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여긴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 개, 네 개. 이렇게 흘러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오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된게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들어온 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점을 보죠. 점을 보시면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음영이 있고요. 여기는 그냥,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예, 네. 이거 맞네요. 그죠? 이것도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다 공통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선이 하나가 추가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쪽 대각선 요거 밑에 위에 세 개나 추가된 거고요. 여기는 대각선 위에가 하나 추가된 거고요. 대각, 하나 추가된 건 2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20번 문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의식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이 관점으로 설명드려서, 어, 그, 됐는데, 이 각각이 행과 열이 변한 거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점, 선, 면, 음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90도 회전, 색반전, 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과 열의 규칙을 먼저 찾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규칙을 잘못 찾으시면 그 구성 요소가, 구성 요소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잘못 판단한다면 행과 열을 오해할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2, 3, 5번이 정답이 된다고 그랬는데 추가되는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어, 답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부분은 모양적 유사성으로 접근하실 때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양적 유사성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의 특징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어, 보통 보시면 이렇게 그 문자를, 어, 문자를 보고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 규칙이 무슨 규칙인지가 벌써 드러나 있습니다. 이 경우로. 근데 얘를 특정화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 내용적 유사성을 보시면 이 기억 F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깥에 있었던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얘를 어1 2 3 4번에 있었던 게 어떻게 되냐면 1 4번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2 3번이 뒤로 양 옆으로 빠진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가 원래 y가 있었고요. 여기가 x가 있었고요. 이게 p가 있었고요. 이게 r이 있었던 겁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t가 있었고요. 이게 o가 있었고요. 이게 l이 있었고요. 이게 0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이것도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저도 결과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 상태로만 보게 되면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게 1, 2, 3, 4에 해당하는 거면, 얘가 4, 2, 음, 이거 확실치 않네요. 3, 1?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죠? 4, 2, 3, 1. 4, 2, 3, 1. 그러니까 4번과 1번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1번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 이 과정을 거치는 거, 요, 그 검정색에 해당하는 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면,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문자로 대체된 겁니다. 다른 문자로 대체됐고, 대체되면서 위치가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치환이 될 때는 문자의 치환 정도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치환이 될때한 어, 칸씩 이동을 한다 이런 걸 보고 대체 암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C자 암호 같은 거가 한 칸씩 이동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뭐 순서에 따라 한칸 이동, 두칸 이동, 세칸 이동, 네칸 이동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여기 제가 알파벳을 한번 써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잠시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m까지 써야 되겠네요. m까지. 어 이게 쓸 자리가 없네. m이 e, 13입니다. 전체가 26개거든요. 그래서 어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a가 y가 됐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a가 y가 되면 뒤로 두칸간 겁니다. 뒤로 두 칸. r은요. r은 p가 됐죠. 뒤로 두칸간 거입니다. 근데 q가 q가 지금 뭐가 돼요? R이 됐잖아요. Q가 R이 됐으면 플러스 1칸 간 겁니다. W는요. W는 X가 됐습니다. 플러스 1칸 간 거네요. 앞쪽은 마이너스 2칸씩 G는 플러스 1칸씩 간 형태가 됩니다. 어, 21번과 23번은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 이... 이런 하나짜리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추론 가능한 부분이 되고 이건 이제 약간 함수적인 느낌으로 어떤 규칙이 사용되어졌는지만 빨리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보통 보면 두개두개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때는 구체적인 그 많이 사용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이것들 보시면 위치를 바꾼다. 이럴 때저 같은 경우에는 1, 2, 3, 4라는 걸 써놓고 이게 바뀌면 아 이런 규칙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밑에 20일, 22, 23세번 적용할 때 얘네들을 보통 보시면 한번 이상씩 적용하거든요. 또는 이거의 위치 변경한다. 또는 이런 규칙을 보시면 어그두뭐 뭐죠 시저암호식으로 이와 같이 순서를 바꾼다, 대체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구하고 나면, 여기 이제 규칙을 하시면 이 세모를 구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확인해 보시면 21번이 5번, 22번이 3번, 23번이 3번에 해당하는 규칙인 것 같아요. 자,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가 잠시만요. 문제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다음 진술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언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반드시 거짓인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추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전체 글을 보시면 숙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와 빛이다. 최적 온도는 몇 도일까? 19도 정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 어려움을 겪는데, 어, 그래서 온도 얘기를 앞에 하고요. 두 번째, 빛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전혀 없는 것이 좋고, 매우 약하게 해야 하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1번,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여야 숙면에 좋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인 것은 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인 것은. 그래서 빛이 전혀 없는 것이 좋다. 해당 표현이 있고요. 2번. 숙면을 유지하려면 자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두어야 한다. 스마트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어딨나요 예, 예. 최근에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노출 경우 스마트폰 불빛에 자기 직전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잠들기 어렵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스마트폰 불빛에 노출이 됨으로써 숙면에 어려움이 생긴다.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다시 한번 볼까요? 숙면을 유지하려면 잠들려면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자는 동안 스마트폰을 불빛이 위험이 된다 그랬지. 자는 동안 꺼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거짓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관련성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데 뭐 완전히 그 반드시 거짓이다 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여하튼 이 전체 그 출제자 입장에서 논리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관련성 없는 내용은 반드시 거짓인 것은 이게 이제 상식적 수준의 내용을 말한 거라고 하면 관련성 없는 부분은 2번에 해당하는 지문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관계를 반드시 거짓인 것은 에 해당하는 표현이면 좀좀 좀 달리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검토하기 위한 질문으로. 그래서 A 주장과 B 주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초점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A 주장 한번 읽어볼게요. 가짜 뉴스는 해롭다. 그러나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언론의 자정 능력을 살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처벌 단속 위주의 가짜 뉴스 대책은 어, 안 좋다. 새로운 규제 없이도 현행 법률로도 처벌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이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에 해롭다 안 좋다는 점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대안으로서. 처벌 단속 위준은 안 되고요. 어그 개별적인 그런 부분에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장을 보면 노골적인 이런 표현의 노골적인 허위 사실 등은 보호할 수 없다, 해롭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한계가 존재하며 어,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어, 민주주의 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권력의 구미에 맞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미를, 의무를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등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결국엔 내부적 자, 자정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부적 자정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권력의 구미에 맞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권력적인 부분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둘 사이의 차이점은 처벌과 단속위제,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A와 권력의 구미에 맞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플루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라고 접근하고 있는 B 입장이 좀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A 주장은 새로운 규제 없이 현행 법률로도 어, 처벌 단속 실제 더 하지 말고 새로운 규제 없이 접근하자 이렇, 이랬고 여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자정을 더 이게 더 잘하게 만들자 라는 입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규제 방안을 더 추가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그 규제가 단속 위주에 해당한다는 건둘다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에 해당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차이나는 부분은 이두 부분에 어 여기는 의무부여 여기는 의무부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만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추리 능력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추리 능력은 엄격한 논리적 과정이 작동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역 추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은 명확하고 한계가 딱 지어지는 부분이라서 미리 결정되어지는 논리적 한계가 더 중요한 어, 표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귀납 추론은 자기가 규칙을 발견한다든지 어, 이런 규칙이 나오면 좋겠는데라고 떠올리고 검증하는 과정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시려고 하면 대담하게 가설을 세우시고 검증하는 단계를 잘 거치셔야 되고요. 그때 대담한 가설이 나오는 건 흔히 이렇더라. 이런데에서 실수가 많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공통점과 비교점을 초점을 맞춰서 대안 간 비교를 잘 하신다고 하면 대담한 가설이 떠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어, 더 현명하게 접근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회 어,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추리 능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